한 40대 초반 회사 진급에서 낙방 떨어졌고 자기 후배가 진급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부인이 이혼하자고 소장이 날라옵니다. 큰딸아이의 전화가 차단받습니다. 그 사람 얘기 중에 하나 떠오르는 건, 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고 싶거든요? 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진급에 낙방되고, 이혼 소장 날라오고, 딸 둘인데 딸 하나아이는 전화를 차단해서 안 받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선생님, 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새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대학은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 병에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업 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작점이 보통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영어 성경은 비기닝이에요. 시작이야. 창세기도 시작이야. 비기닝이야. 그러니까 태초에니까 인더 비기닝이야. 근데 그 40대 초반에 겪고 있는 그 상황하고 이 마가가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그냥 섬멸하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알자지라 방송을 들어봐야 거기가 보도가 그래도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서방 세계 언론을 통해서 봤잖아요. 서방 세계 언론은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슬러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자지라 방송에서 보면은 완전 인간 사냥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돌 위에 하나 돌도 남기지 않으리라. 이게 티투스. 디도 대장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섬멸을 당한 이때예요. 그럼 끌려갔고, 근데 이걸 기록할 때가 AD 한 늦게 잡아서 70년이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AD 70년 전쟁이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잖아요. 아니,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죠.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복음서가 바울 서신은 약 50년대, 60년대 기록됐다고 그러면 AD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그러니 그때 이제 복음서가 필요한 거야. 아, 예수가 잊혀지게 생겼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만났던 그 시골 청년을 자기들이 주로 고백하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해태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종교도 모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지. 비기닝 오브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복음의 시작. 그 유한겔리온은 누구만 쓸수 있었냐면 로마 황제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쓴 말은 주라고 하는 것도 로마 황제에 해당되는 말이고 페리그마라는 말도 로마 황제에 해당되는 말이야. 근데 황제한테 해당됐던 말은 싹다 꽈요. 이 사람들이 이 꿈을 꾸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쓰던 언어를 갖고 와가지고 시골 청년 예수를 주님, 로드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황제로부터인데, 아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비기닝이에요. 근데 그 비기닝이 똑같이 창세기 처음에 나온다고. 시작이야. 자, 우리는 시작점이 어딘가요? 우리는 후회, 원망, 분노, 짜증, 애씨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우리 성경은 주일이 주일의 시작이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지. 아, 나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자. 우리 AFP 용어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동안의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오늘부터는 생각, 가장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는 시작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분리 경험하고서 사하생불,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이다.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다? 사실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하면 후회와 원망, 아, 내가 그 친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내가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중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혼했어. 내가 그 회사에서 진급에 누락됐어. 이런 사실,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지. 안 됐어. 했어야 하는데, 이런 데서 하는 게내 생각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내 생각. 다 빼고 사실. 그럼 그 사실에 사실을 들어가면 뭐예요? 사실은 둘이니까 2고, 2고 생각은? 사실은 하나요? 그럼 1, 2야? 그럼 1에서 더 들어가면? 0이죠. 우리 코스 2단계에 따로는 0. 스크린이야, 스크린. 스크린은 앞에 비치는 영상이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희극이 지나가고 총을 쏘고 활을 쏘고 연애를 하고 도둑질을 해도 화면은 변화가 없다고. 그럼 우리의 배경자아는 여기 나 없이 있으면 내가 0이다, 무다, 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영상에 그래도 덜 속잖아요. 지나가는 거다, 이것은. 다 지나간 거다. 그럼 지금 지나오는 경험자아를 지금 여기를 지금 내가 숨쉴수 있고 햇빛 받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걸 관계하자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은혜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자고 하는 거잖아. 자,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식대로 이런 리추얼을 만든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하자. 하루를 명상에서 시작하자.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한다. 자, 시작점. 시작이 잘못되면,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아무리 껴도 나중에 결론에 가면은, 아웃이야. 육상 경기, 출발선 위반이면, 종착점이 일찍 도착해도 아웃이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들을 기리는 것, 국가 기념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의례를 치르는 것, 또 종교인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또 우리 수련회 사실을 하나 생각해도 사실로부터 시작하자. 이건 전부 다 출발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 그 확언 중에 하나가 출발점에 선다. 이런 확언 언어가 있어요. 출발점에 선다. 나는 출발점에 선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죠? 차례시죠.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차례로서부터 시작하고 출발점이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사실에서 사실 중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리추얼로 만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 명상을 한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예, 좋은 출발. 정하오.
아주 좋은 출발, 괜찮은 출발. 예. 우리 출발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제목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걸 뒤져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수 있다는 말이야.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질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뭐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해서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무슨 말로 잘했는데 그랬더니 나는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아니 어 사람 조직에게 충성하지 사람한테는 충성 안 한다. 그말 잘하는 바람에 싹 뭐,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까지 온 거라고. 말 한마디 잘해서 대통령 된 거지. 자, 그럼 가봅시다. 오늘 여인도 말 한마디 잘해서 자기 딸을 고치거든요. 여기서 자기 딸을 고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미래 세대를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딸 하나 병으로 고쳤다. 그러면 이건 저기, 병원 임상 기술 기록서고, 이 딸아이가 하나가 구원돼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집안을, 우리 미래 세대를,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잘살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본문 들어가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죠? 게네세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로의 유전과 다퉜잖아요.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장로님 할 때, 저 우리 돌풍 장로님 할때그 장로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는 후에 생긴 거니까.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가 생긴 거니까. 장로교회 생기면서 장로가 생겼거든. 엘더를, 어른을 장로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은 번역을 장로의 유전을 잘못한 거지. 조상들의 전통. 증명되지 않았는데 조상들부터 대대로 오는 전통이 실제 율법보다 더 귀중하게 관습이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나와서 일어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바꾸면 두로 이게 굉장히 어렵죠. 시리아야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시리아. 그래서 두로 시로페니케 이게 나오잖아요. 시로페니케는 시리아와 페니케아라는 말 합한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옛날에는 페니케아 땅이었고 그 이후로는 시리아 땅이었고 지금 이 사람은 이방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시리아 사람과 페니케아 사람들로 볼 때는 형편없는 땅이고 저급한 땅이고 비문화인이 살고 이런 집에 온 거예요, 지금. 왜? 딸 고치려고. 미래 세대 준비하려고.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시장 온 거야. 좀 쉬라고. 이방 땅으로. 좀 멀리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거기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응? 요즘 같으면 SNS 터지는 바람에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시 몰렸다 이 얘기예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어디 사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어디 출신?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지요. 지금 국적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이네요. 세계 문명에 그 당시로서는 번영한 사람이죠.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할 때니까. 또 조상들로 얘기하면 시디하고 그 유명한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다는, 쇠기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페니키아 출신이고, 지금 알파벳이 페니키아 쇠기 문자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여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이유가 없죠. 훨씬 내가 문화인이고
나라도 큰 나라고. 근데 시골에 자기들로만 쓰는 천안 땅에, 천안 문화에 온 거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께 이 여자가 간청을 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참 기특하다. 어떻게 먼 길을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 차갑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밥이 있으면 내 자식들 먼저 먹여야지. 나 걔한테 줄수 없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걔한테 줄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걔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존심 상해. 아, 존심 상해. 삐진다고. 그러고 하면 SNS에 올릴 거야. 언어폭력. 인권모독. 그럼 막 댓글 달을 거예요. 막 댓글 달을 거라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아.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리스 사람들, 뭐, 문화 사랑하는 시리아? 페니키아 후예라고? 나는 그들에게 줄수 없어. 나는 그들에게 손 얹을 수 없어. 귀신 내쫓을 수 없어. 그런 개들에게 줄수 없어.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그냥 삐지고 나오거든요. 왼수돼서 나오거든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지, 반대자가 되지, 비난자가 되지. 내가 두고 봐라, 너. 잘, 너도 알 되는가 두고 봐라. 귀신 딸을 둔 여자 얘기. 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자녀 중에 귀신이 들렸다.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내 자녀 중에 정신 지체가 있다. 자, 어떤 사람 아기를 낳았어요. 났는데 귀가 없는 거야, 귀가. 이 귀가 없어. 나중에 이게 검사를 하니까 이 귀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야. 이 귀도 없고, 이귀 뭐라고 그래야 돼? 고막도 없고, 못 듣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 귀를 고치려고 병원 찾아다녀? 무당 찾아다녀? 무당 차이도 안 되니까 절간 가? 절간 가서 안 되니까 교회 가? 그래서 제가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가? 우리 딸 고치려고 전세 줄여서 교회 저축 헌금 해? 그러고서 월세 살고 있을 때 저희를 만났어요, 유성 전원교회 할 때. 귀가 없는. 제가 알기로는요, 대여섯 번 수술했을 거예요. 엉덩이살 뜯어다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그냥 어느 날 그게 잘 돼서 복구가 돼서 한쪽 귀를 완벽히 듣고 결혼해서 그의 딸이 전원 유치원에 다시 왔지. 자, 어떤 사람? 낳는데 다운증후군인가? 근데 아기 하나 나면 생활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아가 태어났으니 생활 전체가 바뀌지. 어느 날 동창들 만났는데 애가 조금 크니까 거기도 친구들도 같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이 뭐라고 이렇게 약 올리는 걸 보고서 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동창도 끊어. 친정 형제들도 끊어. 그래, 오직 만나는 게, 다운증후군, 동호회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모임에서만 나가. 요즘은 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 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아까 누구처럼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절간 가고 부당 가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러듯이 끝까지 찾아다니시.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아. 그냥 어느 날 예수의 소문 듣고 왔겠습니까? 수없이 돌아다녔을 것이야. 그랬더니 어느 날 저기 이방 땅 거기에 누가 온대. 주로 시단 동안에 누가 온다는데 한번 거기 가봐.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지. 와서 엎드릴 거야. 내딸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조며 간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개라고 안 준다고 못 고쳐준다고. 그럼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상처받아서 28절 기가 막힙니다. 이말 한마디가 천장패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삐져서 도망갔다. 너 그럴 수 있어 욕했다. SNS로 날렸다. 언어폭력이다. 인권 모독이다. 등등등.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더군다나 선생이 그럴 수 있냐? 영성가가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안 하고,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잘안 찾아봤는데, 성경에 주님이라고 처음 한 여자야. 제자들은 그 풍랑 이를 때 주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니까? 근데 로마 황제한테나 불러야 할 주님을 이 여자는, 이방 여자가 주님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자기 딸을 고칩니다. 이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습니다. 제가 오디오 이제 지금은 시들해지지만 오디오 이렇게 취미 있을 때 오디오 가게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오디오랜드 사장인데 이 회사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용 사장이 좋다는 거예요. 이용 사장은 드소리님 친구고 우리 여기도 기증도 많이 하고 그 이제 가족이 단체 우리 AFP 수련도 하고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그 집을. 어떻게 그 집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가정용 오디오를 안 하고 이 회사 이 PA 앰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오디오 가게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줬어? 자세히 얘기를 들었더니 누가 소개를 했대.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직원을 구한다. 고향 사람 통해가지고. 그래 갔대요. 가서 인사를 하니까 왔어? 그러더래요. 근데 일도 안 시키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 거 하나 있더래요. 밥은 먹었냐? 밥 먹자. 이것밖에 물어본 게 없대요. 그래, 그 다음날 출근했대. 출근했더니 또 왔냐? 하더니 그것도 안 시키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그 다음날 갔대. 3일째 갔는데 아무것도. 내가 이 회사 나와야 되나 말해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쁘는 거야? 일주일을 갔대요. 그도 먼저 말을 안 걸더래. 그래서 자기가 저뭐 할까요?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이거 해 그러더라는 거야.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저 일주일 동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취급한 게 아니지. 나는 네가 진짜 일을 할 놈인지 안할 놈인지 테스트한 거야. 근데 네가 먼저 말 걸더라. 저 무슨 일 할까요? 너 일하러 왔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를 준 거예요. 그 가게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무도 옮기면 3년은 몸살한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환영받는다? 이것은
회사가 아니겠지. 광고겠지, 광고. 뭔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환영하겠지. 이 적당한 거절. 이 진짜 테스트지, 진짜 선생님이지. 야, 내 자식들도 지금 먹이기 힘들어. 나는 애들한테 줄 수는 없어. 그냥 싸그리 무시한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밟은 거야, 지금 예수가. 밟은 거라니까? 근데 밟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삐지거나 도망가거나 항의하거나, 어? 인권 모독이라고 대들거나 언어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 아니, 말도 공손했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 이렇게 안 하고,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응? 아주 아들아들하게 주님 이렇게 보호 본능을 유발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먹는 부스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가복음은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 이렇게 안 하고 마태복음은 믿음이라고 썼어, 이 부분을. 근데 마가는, 이게 마가가 원본이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나는 의미하니 훨씬 좋아. 네가 그렇게 뭐 하니? 말하니. 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일단은 뭘로 알수 있어요? 말로 알수 있지. 말로 짓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예수가 뭘로 고쳤어요? 귀신아 나가라. 말로 고쳤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서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죠. 자기 자녀를 고쳤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어느 날 동영상 하나를 누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감동했어요. 이 맹인이, 이 뉴욕인지 어딘지 외국이거든요. 맹인이 글씨를 써가지고 앞에 대뒀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다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 화면에. 근데 그걸 딱본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그써 있는 글씨를 막 바꿔줘. 볼펜 꺼내가지고. 뭐라고 바르냐면, 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햇빛, 지금 아침이거든요. 오전이거든요. 햇빛이 영롱해요. 이 아침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헬프미 도와주세요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는 장면이 뭘로 바뀌냐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막 놓고 가는 걸로 바뀌어. 뭐 하나 붙였는데 이 아침 햇빛을 아침 햇살을 볼수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썼는데 그 전하고 후하고 천지가 사이라니까. 그게 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왜 돈이 오는지를 이 사람 모르지. 맹인이니까. 그럼 글씨를 못 썼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글씨를 써준 사람이 다시 와요. 그 영상을 보면. 다시 와서 이게 느낌이 이 신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여자야. 그러니까 야, 네가 여기다 뭐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돈을 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쓴 거에다 하나도 안 고쳤다. 그냥 한자 넣었다. 한 자, 한 자, 한 자. 햇빛이라는 말을 볼수 없다라는 말을 하나, 한자 썼다. 아, 단어 하나가.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아들 둘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서울대학을 갔어요. 두 아들은 공부를 위해 상류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 때 어머니를 살인했어요. 걔가 감옥에 갔어요. 걔를 맡은 검사가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왜? 얘하고 이제 검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구박한 거, 형하고 자기하고 차별 대우한 거, 사람 취급 안한 거, 이런 등등등을
한마디만 했으면, 엄마가 자기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자,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질 수도 있어서 자기는 죽고 자기 아들은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개라고 했는데도 자기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쫓아갈 겁니다. 프랭크를 걸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학교는 야, 책 일어나서 읽어라. 그렇게 해도 인권 모독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어떻게 사람은 훈련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저절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방위 훈련 받으면 방위 되는 거고요. 특전사 훈련 받으면 특전사 요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무슨 훈련 받느냐야. 자, 오늘의 얘기도 자기의 디자이어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내공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릿이라고 그래요. 이걸 매족구가 답이다. 매족구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을 것이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자, 마지막은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겪어야 할 그것이 숨어든 무엇도 할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물려준 땅이에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10대 무역 강국이잖아. 아홉 번째인가? 이제. 올림픽에 가서 이렇게 메달을 따오잖아요. 더군다나 더 웃기잖아요. 수영에서 따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수영, 수영, 수영. 우리 몇 감으로 다녔는데.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들을 1년에 두번 만나는데 만났어요. 이제 저녁 날들이 됐어요.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이 많은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없어. 그냥 우리가 다 쓰고 가자고. 그래서 저는 조금 뒤틀리고 궁금함이 있어. 뭐 하는 데 쓰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하는 데 쓰자니? 그냥 돌아다니면 쓰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줬어요. 막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은 가깝게는 자기 가족이지만 크게는 우리 지구, 우리 동네에 그냥 막 쓰고 가자는 거예요. 후손이 어떻게 살건 말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가 길게는 못생겨도 자식, 손주 세대까지만 해도 헤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디안들은 이런 공부 안 했어도, 이 환경공학, 지구가 죽는다, 이런 거 몰랐어도, 돌 하나를 옮길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돌 하나를 옮길 때, 이거 돌을 놓을 때, 7, 8세대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놓자. 3, 4세도 아니고, 몇 세대? 7, 8세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땅,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후손에게 빌려온 땅이에요. 더 건강하고 건강한 기후, 알맞은 기후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런 정도로 자각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지. 그냥 막 쓰고 죽는다. 마지막 인생을, 말년의 인생을, 미래 세대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자,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한다. 새끼들 뭐안 하건 말건. 아니죠. 상관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그건 나의 일이에요. 그 새끼들 할거안할건그 새끼들은 문제고요. 내 일은 해야죠.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오늘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인
훨씬 선진 문화를 가졌던 여자가 오직 하나 꿀리는 거. 자기 딸 하나 구원하려고. 이방 사람, 이쪽에서는 이방이잖아요, 거꾸로. 시골 촌 사람한테, 그것도 젊은 청년한테 무릎을 구하리고 주여라고 하면서 기어코 딸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며칠 걸어왔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 꺾고 왔는데, 나한테 개라고? 근데 말 한마디가 천장빚을 갚습니다. 예수의 제스처에 속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압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마는. 그말 맞습니다 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래도 주십시오. 예수 감동합니다. 내 믿음이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같이 너의 말이. 자, 말 한마디가 천장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말이 세상에 와서 많이, 많이 하고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